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이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습니까? 대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사실은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배우고 내 멍에를 메우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온유함과 겸손함과 내려놓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내 멍에를 멜 수 있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 유명한 중세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복이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디에 꽂히냐면 주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낮추면 높이신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낮추려고 해. 왜? 높이시는 걸 바라니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주 앞에 낮추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높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에서 우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에 꽂히면 우리의 온유가 진짜 온유일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니 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말씀이 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혹은 올바른 이해는 어떤 것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부당한 일들이 많아요.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온유함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불편한 걸 참으면 돼. 그리고 애써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참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참으니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참으면 되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30여 년 넘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유함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바라는 불의한 것에 굴복하는 것일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착각했던 것,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그 온유함이 혹시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무관심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온유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